일출바다 전 망대. 이곳 바다 전 망대에서 보이는 남해 바다는 노량의 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이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의 배경지입니다. 바다 전 망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없이 분전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배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이곳에서 원대한 소망을 그려보세요. 금오산 바로 앞에 해발 500m 기대봉은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철쭉 군락지다. 금남면 대치리에서 대송리로 넘어가는 도로 중간에 주차장이 있다. 산 중턱 고갯마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30분가량 걸으면 정상에 닿는다. 절반은 인도를 따라가는 순탄한 길이고 나머지 절반은 계단이 포함된 급경사 오르막이라고 한다. 철쭉 군락은 오르막부터 시작되며 탐방로를 덮어 터널을 이룰 정도로 자란 나무도 있지만 대개는 사람 키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나무들도 많이 보인다고 한다. 진홍빛부터 연분홍까지 빛깔도 다양하며 산 꼭대기에서는 금오산에서 보았던 남해의 섬들이 한결 가까이 보인다고 한다. 왼편으로 방아섬, 솔섬, 토끼섬, 채도, 오른편으로 대도, 넓은 섬, 둥글 섬, 주지섬 등이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절경이라 한다. 소망의 돌언덕. 빙하기의 흔적인 너덜껑, 작고 뾰족한 돌이 모여 돌언덕을 만들고 돌탑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돌탑과 돌비탈이 장관을 이룹니다. 돌로 이루어진 산비탈은 마치 겨울철 개골산을 보여주듯 청명한 하늘 아래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동금호사는 지리산이 동남쪽으로 뻗은 줄기로 하동군의 동쪽 남해 연안에 외연이 자리 잡은 높이 849m, 둘레가 80m로 하동에 우뚝 솟은 웅장한 산이다. 북편 진교면 안심동에는 정일 두 선생의 태지가 있었던 곳을 태봉이라 전하여 온다. 동쪽 산 기슭에 둘러앉은 듯한 금남면 중평리당 사동은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태지이기도 하다. 산 꼭대기엔 군사시설이 있을 때 사용되었던 군용도로가 완성되어 있고 통신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금호산에 남아있는 금호산 성지는 고려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했다고 하며 지금도 성을 쌓은 돌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성체는 무너졌고 그 흔적만 이끼 속에 흩어져 있다. 또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있었던 연대봉 산성은 옛날 봉화를 올리던 곳으로 작은 성이다. 눈 아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며 왜구를 방어하던 요새로 수비군을 두었다고 한다. 맑은 모양의 산릉이 빙두르고 정상 직하의 달바위 전망이 일품인 이 산은 그동안 군사시설 때문에 정상을 오를 수 없어 등산객의 발길이 뜸했지만 현재는 군사시설이 거의 철거되어 산행에 불편한 점은 없다. 진주에서 하동으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달릴 때 보이는 금호산은 그 정상에 서 있는 송신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해안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뚝 솟은 모습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늘 우물, 생명의 원천인 물, 그 생명수를 길어올리는 우물이 있습니다. 하늘을 담고 있는 하늘 우물은 무엇이 되었든 금호산 하늘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신과 하늘 그리고 행운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줄 겁니다. 금호산을 오르면 여러분의 소망을 우물에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하늘 우물 속에 담겨있는 행운의 기운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쉽게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랐으니 바다 전망만 보고 그냥 내려가기엔 조금은 아쉽다. 정상 봉우리를 한 바퀴 돌아오는 약 1.2km 하늘길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경사가 거의 없는 순탄한 길이라 시원한 산바람 맞으며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남동쪽에 세 개의 바다 전망대, 북측에 지리산 전망대 겸 쉼터가 있어서 느긋하게 쉬어가기 그만이다. 간략하게 그려놓은 안내도는 그리 친절하지 못하다. 길이를 염려는 없는데 딱 한 곳 예외가 있다. 순환 산책로에서 돌출된 선으로 석굴암 금호산 봉수대 금호산 말불 표시가 있다. 지도상 조금만 걸으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거리 표시가 없으니 지나친 건가 긴가민가 하다. 커다란 바위 안쪽에 희미하게 음각된 말불은 겨우 찾았지만 바로 앞 돌무더기가 봉수대 자리인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나중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다보니 석굴암이라는 암자는 산 중턱에 동떨어져 있었다. 안내도만 믿고 내려갔다가는 힘들게 등산을 해야 할 판이었다. 고려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했다는 금호산성의 흔적도 끝내 찾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바다, 노량의 협, 금오산 바로 앞에 깃대봉과 엇비슷한 높이의 산이 하나 더 있는데 연대봉이다. 금오산과 마찬가지로 산 꼭대기에 옛날 봉화를 올리던 작은 성이 있고 바로 아래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남해군과 경계인 노량의 협이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중 바다에서의 마지막 싸움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 승리와 함께 장렬히 전사했다. 1597년제 침공한 왜군은 9월 명량해전에서 패배한 데 이어 육지에서도 고전을 계속했다. 다음해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왜군은 철수작전을 서둘렀다. 11월 18일 밤 200여 척의 조명 연합수군을 거느린 이순신은 쾌각과 협공작전으로 나온 500여 척의 왜선과 맞섰다. 다음날 새벽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고 장군의 동료로 왜군 선박 200여 척이 불에 타 침몰하거나 파손됐다. 나포한 왜선도 100여 척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관음포로 도주하는 해잔병을 추격하던 이순신은 뜻하지 않게 총을 맞고 쓰러졌고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관음포는 현재의 남해군 고현면이다. 주요 이순신 유적이 남해에 위치한 이유다. 영웅의 마지막 바다, 노량해협에는 현재 남해대교와 노량대교 두 개의 해상교량이 놓여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은 각각 하동 금남면 노량리, 남해 설천면 노량리다. 남해 노량리에서 보면 가파른 연대봉 아래 올망졸망 자리잡은 하동 노량리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언덕에는 충무공의 넋을 기리는 남해 충렬사가 위치해 있다. 관음포 앞바다에서 서거한 충무공의 유구를 처음 안치한 곳으로 지역 선비들이 순국한 지 30년째 되던 인조 6년초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남해 충렬사는 효종 9년 다시 지었고 현종 4년 통영 충렬사와 함께 임금이 내려준 현액을 받았다. 사당 앞에는 우암 송시열이 짓고 동춘당 송준길이 쓴 충무이 공묘비가 후원에는 충무공의 시신을 초빈했던 곳에 가묘를 조성해 놓았다. 초빈은 사정상 장사를 속히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방 안에 둘 수 없을 때 바깥에 관을 놓고 이영다위로 눈비를 가릴 수 있도록 덮어두는 관례다. 웅장하지 않지만 그의 뜻을 기리는 시설로 단아하고 경건함이 묻어난다.